잠깐만 밑에 빨간 거 좀 춤을 좀 조절해야 돼. 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슬라이드쇼 좀. 슬라이드쇼 만들고 본인이 크게 말하고 그래야 돼. 네, 안녕하십니까. 저 ENG 면허내과의 김대현입니다. 네, 오늘 총파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남자 환자이고 허티그 증상으로 내보내고 한 증상 없었는데 환자는 S-antigen negative, HCV negative인데 heavy alcoholics. 아주 그런 네, 상태고 다른 뭐 열부 딥 파인딩은 되게 소견이 없었습니다. 푸디 모드로 총파를 했습니다. 내장에 사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인터포스트라 스캔에서 세그먼트 5 정도에 5, 6 주변에 변경을 하고 있고 코스알 스캔에서 그리고 여기 다 다른 이 병균은 다 좀 다른 병균이거든요. 여기 다른 병균이고 전체적으로 하이퍼 에코에 관한 병균이 멀티플하게 보입니다. 사진에서 이 환자가 아주 오비스해가지고 뷰가 잘 나오지 않아서 실제로 이게 좀 리얼타임으로 보게 되면 이 사이사이에도 하이퍼 에코가 지금 애매하게 보이는데 두 개에서 네 개씩 이렇게 멀티플하게 보입니다. 총 합해서 비슷한 양상 크기가 한 1cm에서 1.5cm 정도 내외되는 저에코의 멀티플 헤파틱 노즐이 산지에 있어서 한 서너 개, 다섯 개 정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양상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현재 오비를 리니어로 대부분 다 리니어 프로브로도 슈퍼피셜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있거든요. 한 4, 5cm 이내는 보이는데 우리는 이제 바디 베인 같고 여기 아주 약간 ill-defined, well-marginated 매스는 아닌 것 같고 하이퍼 에코가 ill-defined, 마운단 너즈마 스트럭처가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하나 더 보입니다. 여기는 아까 좀 큰 폴리고날 쉐이프 같기도 하고 여기는 도움적으로 중국되는 것이 파는데 전체적으로 한 다섯 개 정도 되는 1에서 2cm, 2.5cm 정도 멀티플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더라인으로 약간 CLD 양상 시로틱 한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시로시스 아닌데 전체적으로 좀 CLD 양상 파이브로 패티 챙기는 그런 CLD 양상에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컬러도플러 보면 보기 아까 세븐파이브 했을 때에서 약간 피딩 아트리가 모형 같기도 하고 하이퍼바스큘러는 몇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부위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개인은 하나하나씩 따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전체 멀티플한 헤파틱 메스로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레션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멀티플입니까? 네, 멀티플입니다. 올드에이지입니까? 올드에이지고 네. 메타 롤러를 일단 넣고 일단 언더라인으로 네. 멀리넷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언더라인 그 패티 파이브로틱 있으니까 언더라인 멀티플 히만지오마도 넣긴 해야 돼. 네. 일단 메타스테시스 히만지오마 포칼 패티 리버도 가능성인데 좀 되게 펌프 사인처럼 되게 보이겠어. 포칼 패 스피어링 같은 종류라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맞지 않고 압세스 같은 거 보기에는 조금 너무 전부 에이지가 똑같은 거죠. 뭐 트레이션은 그렇죠. 많이 가능성이 많아요. 저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작고 하면
펑걸 인펙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멀티플한 앱세스, 제가 말씀드린 앱세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요즘은 클릭 보기가 네, 요즘은 클릭 앱세스. 네, 앱세스. 그거는 요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작습니다. 작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ill-defined, 하이퍼 에코에 관한 노드라, 섀도우, 멀티플하게 보이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뭐 더 말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다 롤아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보셨던 대로 헬로가 보인다든가 이런 건 없거든요. 오히려 여기 보시면 마지널 스톰이잖아요. 해만지오한테 보는 여기도 보면 마지막 속도 약간 이럴 것 같은 증가를 보이기도 하고 여기도 보시면 후방공 증가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현상. 사실 이런 경우에 컨트라스트 인듀스트 울트라사운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싱글한 메스를 싱글 메스를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인젝션을 하고 나서 한 곳은 한 뷰에서 모든 게 다 다섯 개 보이는 거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데 제가 이제 조금 이동하면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서포스를 스캔해서 알트럴 페이스 때 18초, 15초, 18초 정도 사이에 보면 가장 크게 보이던 5번 정도의 였었던 것 같은데 알트럴 페이스 굉장히 인헨스가 래피드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때는 이제 백그라운드에 아직까지 포털 페이스가 아니고 헤파틱 아트리 쪽으로 가는 피딩 아트리가 보이게 됐었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사실 early HCC 볼 수 있거든요. 헤만지오마 래피드 필링하는 플래시 필링하는 만족하게 보일 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20초 안에 필링이 다 되고 있고 그보다 또 아래쪽에 여기도 보면 20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 완전 클리닉 필링이 다 되어 있는 인헨스가 되고 있다는 거죠. 포털 페이스에 보면 한 38초, 49초에 보면 그 아까 세그먼트 5 쪽으로 거의 클리닉한 필링이 다 되고 있고 요 부위에도 도움 쪽에 있는 것도 약간 인헨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좀 이쪽으로 좀 페니트레이션이 잘 안 돼서 이건 좀 세팅을 잘 안 돼서 그런지 이쪽으로 다 사실은 다이가 컨트라스트가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여서 이쪽은 잘 보이지 않고 하지만 요 부위가 계속 1분 이상 지나도 계속 필링이 계속되고 있고 와시아웃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그레이스케일에서 보이는 여기가 또 인헨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멀티방에 다 레이즈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딜레이 페이스까지 여기 보면 딜레이 페이스의 센터 쪽으로 약간 와시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소개입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센터 쪽으로 약간 오히려 인헨스가 와시아웃이 되는 거 보이죠? 여기 마찬가지. 이건 이제 로우 프리퀀시 컴팩스 프로그를 봐서 이렇게 보는 거고 좀더 하이 프리퀀시 프로그로 부위를 좀 한두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다시 봤는데 역시 알트럴 페이스에 오늘 거의 10초 정도에 볼 수 있는 헨스가 마진 쪽으로 페리페를 글로벌에 인했습니다. 전형적인 에파틱 헤멘지오마 소개를 드렸습니다. 거의 17초에 거의 컴플리트하게 필링이 다 되는 거죠. 센터 쪽에 있는 것이고 그보다 아까 우측에 도움 쪽에 있는 그 스몰한 에파틱 헤멘지오마 22초 정도에 얼리 알트럴 페이스에 컴플리트하게 필링이 다 되는 헨스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 둘 네 개가 거의 네이처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페이스에 보면 컴플리트하게 인헨스가 다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움 쪽에 있는 것도 지금 이제 약간 옅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인 컨트라스트가 소실이 되거든요. 시야지라면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와시아웃이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도 와시아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비슷하게 전체 에코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딜레이 페이스에도 마찬가지고요. 와시아시 센터 쪽에 약간 아까 처음에 보셨던 컴팩스 프로그램에 보셨던 것처럼 센터 쪽으로 와시아시 되는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거의 컴플릿하게 필링이 됐지만
딜레이트에 지금 약간 빠지는 것처럼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지만 뭐 메타스테시스라든가 EGCC, 콜렌지오칼시노마, 뭐 앱세스 이런 것처럼 그런 경우라면 센터 쪽에 와시아웃이 굉장히 심하게, 굉장히 깨끗하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딜레이트에서까지 거의 센터 쪽 조금 빼고는 인헨스가 거의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 멀리는 신은 올라와서 할 수 있다. 이게 그런 소견이 되겠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한 4개 정도 보이는 메스에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같은 소견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멀티플 해만주어마, 이 소견으로서 멀티플 해만주어마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까지 티피컬하게 해만주어마의 어떤 인헨스 패턴은 딜레이드 때 퍼시스턴스, 인헨스 모드가 퍼시스턴트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와시아웃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나조이드를 쓰면 쿠퍼 페이스에 한 10분 정도까지 가면 상당 부분이 반 이상은 와시아웃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3분 30초 정도 되는데 이때도 오래 놔두면 전체적으로 약간 백그라운드가 이제 인헨스가 빠지면서 약간 줄어든 인헨스 패턴이 좀 하이퍼 에코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트에서 오늘 그 부위가 전형적인 해만주어마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차를 페이스 때 그리고 심화 부위를 4개, 5개 정도 되는데 얼리 페이스에 인헨스가 되고 포탈 페이스에도 계속 인헨스가 되면서 딜레이 페이스에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주변에 바디 파렌카임하고 그 덴스티가 거의 똑같이 빠지면 블러드 풀 매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블러드 풀 매치가 되는 그런 양상, 여기는 바틱 시스트로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총8살 확인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건 앞에도 계속 앞쪽에도 여기 있는 걸 봐도 오늘 시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제가 총8에서 봤던 하이퍼 에코이가 노드를 좀 멀티플하게 있었다면서 바틱 해만조마 그게 항상 많고 저 에코를 보였던 것은 언더라인 곳이 파이브로 패티 체인지가 있는 패티 리버가 있는 상태에서 해만주어마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에코로 보이고 맞은 쪽에 약간 스트롱 에코가 보일 수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환자의 진단명은 멀티플 파티 해만주어마 인 언더라인 패티 체인지로 진단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멋지다.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런 게 보이면 사실은 다 강정선 말씀하셨듯이 다 올라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메타스테시스, 그게 뭐 HCC 멀티플하게 HCC 올 수 있을 거고, 앱세스, 여전히 필링 앱세스 등등 다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로팅 노드는 어떻습니까? 시로팅 뭐 시로시스 없는데 시로팅 노드도 그렇게 뭐 이렇게 스케트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시로팅 노드요? 네. 어디? 전파가. 그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아 이거 말입니다. 저 에코로 좀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아 총파에서 말이죠. 아티스트 무슨 노즐 시로팅 노즐까지 말고 요새는 시로팅 노즐 말은 안 하거든. 리저너티브 노즐이나 플라스틱 노즐 있거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죠.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걸 감별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체가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언더라인으로 아주 덴피니탄 시로틱 체인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폴스한 파렌카임이 있으면서 멀티플하게 있거든요. 이걸 RNA나 DNA라고 얘기하면 이쪽에 멀티플하게 보입니다. 아주 멀티플하게 쫙 갈려 있으면서 그 중에서 몇 개가 좀 더 프라멘탄하게 저에코로 보이는데 RNA, DNA 같은 경우 사이즈로 좀 감별하는데 1cm 이내 보통 이제 이렇게 1cm 전후 정도 되는 저에코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RNA 리저너티브 노즐이고 1.5cm 정도 되면 디스플라스틱 노즐, 2cm 넘어가면 이제 얼리 HCC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에코제네시스 때는 보통 저에코인 경우가 더 많고요. 고에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안에 패티 체인지가 많으면 패시 성분이 많게 되면 고에코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RNA든 DNA든 간에 모든 게 다 저에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얼리 HCC가 되면 특히 well differentiated 같은 경우는 고에코 패티 체인지가 많이 보기 때문에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보면 1.5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디스플라스 인하도 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감별을 안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컨트롤 스냅을 해보면 RL이나 DM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인헨스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확실히 감별이 되죠. RNDN은 이런 어떤 Neovascularization 뭐 어떤 Precancerous Region이라고 치더라도 아직까지 어떤 Body Artery 뉴클레스크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헨스 패턴이 전혀 없고 주변 노멀 파렌카이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인헨스 패턴이 가지고 컨트라스트 인헨스 울트라사운드나 CT에서 충분히 감별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싱글 노드 있는데 이렇게 보인다면 사실은 감별을 해야 되고 감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Early HCC, Well Differentiated HCC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굉장히 빨리 인헨스 됐다가 Well Differentiated HCC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음페드 아트리가 많이 없으니까 뒤쪽에 인헨스 워시아웃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아이소에코이, 딜레이 페이스에도 거의 아이소에코이 거의 비슷하게 사실 마시아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힘엔지오마하고 감별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경우 주의를 해야 되겠고 흔히 말하는 이피션트가 동반된 하이플로우 힘엔지오마 그런 것이죠. 그런 양상일 수도 있다면 이렇게 빨리 인헨스가 되고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힘엔지오마 중에서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궁금한 게 뭐 혹시 그런 그냥 파시올라시스 파시올라 헤파티카 이런 그런 것도 약간 저는 그런 큰 가능성 그것도 너무 파시올라 헤파티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파시올라 헤파티카 파시올라 리아시스 때 오는 그 그게 바로 에소노필릭 뉴먼 앱세스 헤파틱 앱세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거보다는 이제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작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케이스 있었는데 멀티플하게 이거보다는 그 사이즈가 보통 더 작은 걸 쓸 때 보통 1cm가 넘지 않습니다. 0.5cm, 1cm 정도 정도 많고 이거보다는 훨씬 더 멀티플하게 합니다. 어차피 멀티플하게 디세미네이션 되기 때문에 멀티플하게 마진 자체가 멀티마케이트 되지 않고 굉장히 퍼지 패턴 약간 일회결로하고 멀티플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것이 멀티플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과거의 히스토리가 다 중요할 것이고 인헨스 패턴은 두 개가 다르겠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룰라우스 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그 아까 이제 시로틱 노드 같은 거 요즘 잘 안 쓰더라고요. 학회가 시로시스 그리고 아데노마토스 노드 같은 말도 지금 안 쓰거든요. 아데노마토 그 디스플라스 노드 그렇게 하거든요. 영어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시로틴 요즘 진짜 안 쓰는 거. 이 사람은 지금 얼리 시로시스 좀 있다고 보신 겁니까? CT 판독은 크롬 리볼 디지스 스프라노메갈린이 없는데 네. 그리고 플레이트리트 정상입니다. 뭐 에스파절 베릭스도 없고 미니시공에서 그러면 만약에 얼리 헤파타이티스의 원인이 될 만한 게 혹시 있습니까? C는 없고 B도 없었죠. B, C 없고 엘콜릭스, 엘콜릭스 굉장히 헤비 엘콜릭스. 이게 엘콜릭 레이트 CLD가 항상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엘콜릭 시로시스는 마이크로 나줄라 시로시스 많이 보더라도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이크로 나줄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런 데가 군데군데 RN이라 보기엔 좀 그런데 리니어 프로브로 보게 되면 예, 좀 더 그런 RN이나 0.5cm 정도 되면 하이퍼 에코가 스팟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약간 좀 예, 마이크로 노드라 같기도 하고 시로틱 체인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매우 여부의 겁니다. 설피스는 괜찮아요? 설피스는 에테르골 괜찮은데 이쪽에 여기 잠깐 좀 노드라 이 배터리 부치원 좀 늘 오마지니어스 하고 그래서 언더라인 리버 에코 텍스처가 사실 우리가 이 영상만 가지고는 시로시스가 있다고 보기는 사실 조금 설명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리제너레이팅 노듈하고 디스플라스틱 노듈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려면 사실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진행된 시로시스가 있어야지 사실은 우리가 리제너레이팅 노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리제너레이팅 노듈 같으면 저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작고 좀 더 멀티플하게 좀 쫙 깔려있는 양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비교적 사이즈가 좀 크고 한 너덕군데 이렇게 또 디스플레이 각자 흩어져 있는 그런 양상이라서 RN이나 DNO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맞지 않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면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해만조마가 하얗다는 생각하는데 패티 체인지가 그렇게 대개적으로 되게 심하다고 보는 건지 생각보다 상당히 저에코라고 상당히 나온다는 그런 인상. 패티가 상당히 심한 편인가요? 해만조마에 패티 체인징 했단 말이래?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패티가 좀 백그라운드로 해만조마 그래도 조금 하얗게 나타날 것 같은데 상당히 저에코 나타나는 게 저희가 지금 패티 리브가 상당히 심해서 저렇게 저에코 아니 저런 건 완전 저에코는 아니긴 하지만 좀 그런 약간 마음이 패티가 상당히 심하면은 당연히 저에코 나타날 수 있고 일반적으로도 해만조마는 그냥 고에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죠. 안 그렇죠. 안에 스트라치에 대해서 바뀌죠. 왜냐하면 패티 때문에 상대적인 건 아니라 만일 자체마다 약간 저해코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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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해망점화 자체의 스트라치를 체인지. 예.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작으면 그 작은 사이즈 해망점화가 사이즈가 작을 때는 작은 노듈 안에 그 베슬이 아주 컴팩트하게 꽉 짜여있기 때문에 되게 사이즈가 작아지면 결국 하이퍼에코에 가게 반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해만조마 사이즈가 많이 커져버리면 그 노듈 만약에 3cm, 5cm 정도 노듈 안에 브로드 베슬은 듬성듬성해지고 플루이드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 되면 하이퍼에코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상대적인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스트럭처 내에 플루이드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사이즈가 작더라도 안에 스트라치가 듬성듬성 그 되면 그 제코디 해망점화 크지 않더라도 작더라도 안에 바스큘러 스트라치가 늘어나고 이러면 제코 되는데 그러나 이제 페리페리에는 마이크로 바스큘러 스트라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지널 스트롱 에코가 나오는 거죠. 그 스트라치 제일 중요한 스트라치 문제고 그 다음에 주위에 패티리바 내조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 그 인터스티셜하고 인터스티셜 티슈 스트럭처 그리고 블러드 베스큘러 스트럭처 이게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가 사실 적지만 사이즈가 만약에 홍선수 말씀대로 4cm, 5cm 넘어가면 네크로시스 디제너레이션 오고 네크로시스 오기 때문에 안쪽에는 뭐 이렇게 좀 인헨스 되지도 않고 네코이가 에코제네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사이즈가 1cm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베스큘러 스트럭처, 베스큘러 채널보다는 상대적으로 인터스티셜이 더 많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인헨스가 되면 상대적으로 베스에 비해서 베슬이 작잖아요. 베슬 볼륨이 작기 때문에 인헨스가 빨리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플래시 필링이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이즈가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빨리 됩니다. 거의 뭐 한 10초, 20초 만에 이렇게 다 돼버립니다. 말은 베스큘러 채널 자체가 작다 이거 볼륨 자체가 이거 의미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질문이 너무 좀 좋은 질문 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사실은 근본적인 질문이거든. 근본적인 질문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러 주 그렇죠.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다 됐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그 질문은 정말 잘 안 됐대. 김혜진 질문은 그래. 근데 방송이 며칠입니까? 11월 방송 나옵니다. 며칠이요? 아, 방송 나옵니다. 아, 그 공부 좀 해. SBS? TBCS 나옵니다. 녹화에 가면 옛날에 의사로 한번 나갔는데 그럼 원장님 한번 나가시지. 아, 나 옛날에 많이 나갔어요. 네, 내가 한 7년간 나갔어요. 그러니까 방송 옛날에 방송하셨다. 무제만 했어요. 생방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대희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콜레토칼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전월 50개를 이제 시작할 때 지금 보내보다시피 14번째예요. 예. 아, 벌써 14번째죠? 네, 14번째인데 이게 전월을 리뷰하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리뷰를 많이 가지고 강의 한 개의 리뷰를 리뷰 아티클 설명하고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리뷰 전월 리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 두 개 정도 리뷰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면요. 좀 드뭅니다. 콜레토칼 시스트는 이제 빌리알 트리가 늘어난 걸 이제 기본적으로 콜레토칼 시스트, 빌리알이 시스트 이렇게 부르는데 디스프로포셔널하게 늘어난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두 개가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포밍하고 토단위가 나오죠. 네. 우리가 토단위를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주로 이제 엑스트라헤파티덕트에 어디에 있느냐. 그 인트라헤파티덕트가 동반된 경우는 어떠냐 이렇게 로케이션 가지고 하고 포미는 이제 유니온이 판크레이덕트하고 바일덕트하고 어떻게 만나느냐 어떻게가 포함된 게 포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어난 말빌레트리 바일덕트는 예를 들어서 이제 CDC가 되겠죠. MRCP가 좀 더 유리합니다. 디펙터에 유리하고 요 옆에 있는 나머지 요거는 UAS나 ERCP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지 않은 안에 덕트 나머지 덕트들 보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별해서 이용하면 되겠죠. 이 그 콜레토칼 시스트는 아시아에 많고 여자한테 4배 정도 많고 어른한테는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게 4분의 1 정도 확률이 적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없는 게 되게 많지만 있다면 페인이 존디스나 메스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 콜레토칼 시스트는 생기는 원인을 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한 가지가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뜻이 되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게 Anomalous Union of Pancreatic Biliary Duct가 되겠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만나느냐 두 개의 주원인이 되겠고 스핑터 오디 디스펑션이 또 안에 프레셔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원인이 되고 나머지는 기타 이노베이션하고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AUPBD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이제 판크레이트 덕트하고 CBD하고 판크레이트 덕트가 만나서 커먼 채널을 형성하는데 그 커먼 채널이 두뇌랄 월, 뉴랄 월 안에 이렇게 서로 만나서 들어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리 만나가지고 같이 가는 길, 길게 가서 도대문까지 가게 되면은 그 커먼 채널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기는다. 이게 롱 커먼 채널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덕트가 어떤 앵글로 만나느냐. 두 개가 아노말리스 유니언 때 원인이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못 봤던 코미를 한번 볼게요. 코미를 보면, 코미 클래시피케이션 보면 하나, 둘, 셋. 타입 1, 2, 3가 있어요. 여기 이제 CBD가 되겠고 여기가 도데눔이고 판크레아틱 덕트고 CBD와 판크레아틱 덕트가 만나서 커먼 채널에서 도데눔 가는 그 기본 모양이 되겠죠. 이 바일 덕트와 판크레아틱 덕트가 만나는 게 이 앵글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라이트 앵글 90도로 만났는데 날씬하냐 늘어나냐 이 원입니다. 그다음 꼬미 2는 이 두 개가 CBD와 판크레아틱 덕트가 라이트 앵글이 아니고 어큐트 앵글 90도 이하 각도로 만나는데 그냥 만나느냐 늘어나느냐 각도가 나아지겠고 포미 3를 보시면은 판크레아틱 디비줌 있죠. 디비줌 벤트랄 도잘 판크레아스가 덕트가 두 개 따로 들어가는 디비줌 이제 판크레아스 하나 돼서 이제 또 두 개가 많이 박스살 덕트 있는 경우 있지만 지금 이 그림이 보이는 건 디비줌을 말하죠. 그래서 타입 3 안에서도 A는 이렇게 되는 거 B는 요 뒤에 덕트가 없는 거 C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는 뭐냐면 요 덕트 요 덕트가 만나는데 뒤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이렇게 끈처럼 만나느냐 정상적인 굵기로 만나느냐 늘어나서 만나느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디비줌에 대한 기술이고 라이트 앵글, 어퀴트 앵글 이렇게 기억하면 뒤에 보기가 맞겠죠.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토단위 드디어 나왔어요. 토단위는 우리 익스트라 헤파틱 덕트에 여기 GD가 있고 여기 익스트라 덕트가 있고 여기 도데눔이 되겠죠. 판크레아틱 덕트하고 만나는 자리가 되겠죠. 보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늘어난 걸 시스틱 원 안에서도 시스틱 원에서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세그멘탈, 부분적으로 늘어난 거. 세 번째는 늘어난 데 이렇게 통통하게 늘어나고 이렇게 표지폼으로 늘어난 거. 세 가지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그냥 볼로티 나오는 거, 다이버티키로 우리 부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원, 투, 고, 쓰리는 뭐냐면요. 쭉 내려오다가 아까 말했던 그 두대는 월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에 열리기 전에 복에서 이제 늘어난 거를 두대는 그 코레도프 실이라고 하잖아요. 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요까지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뭐 알론소 프레즈인 것하고 다른 프레즈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인트라크덕트에 대한 개념이 이제 보태져서 토단이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 타입 A는 뭐냐면 안에 밖에 인트라크덕트가 같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타입 4의 그 B는 뭐냐면은 밖에만 있는 거. 밖에만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그냥 세그멘탈이 아니고 멀티 세그멘탈. 알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엑스트라이버팅은 없고 안에만 있는데 세큘러죠. 뽀뽀뽀 늘어난 거 세큘러. 이걸 캐롤리 디즈니라고 쓰죠.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 우리 뭐 교실 케이스도 하면 좋지만 여기 있는데 그래서 설명하고 이해하기 좋게 여기 들어있는 걸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니까. 여기 보시면은 금방 봐서 이렇게 익숙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인트라이버팅 늘어나 있고 엑스트라이버팅 늘어나 있어요. 이거는 스토마크. 같이 늘어나서 뭡니까? 타입4 맞죠? 타입4 맞잖아요. A 막 타입4A 맞고 꼬미 1A는 뭐예요? Right angle. 이거와 방갈 때 옆에 오는 게 90도로 만난다. Right angle. 맞죠? 그러고 늘어나진 않았는 게 A입니다. 1A. 요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늘어나 있죠? 늘어나 있고 여기 꼬미 그 토단이 4A가 요거 같잖아요. 안에 늘어났고 밖에도 늘어났는데 밖에 늘어나는 안에 뭐 검은 게 있죠? 스톤. 그쪽이 그런한테 내가 스톤. 요거는 뭐냐면은 마찬가지 원네인 안에 또 늘어났고 밖에 또 도단이 원네이니까 이제 시스틱하게 늘어난 거죠. 이스타일 진짜 시스틱하게 늘어나 있어요. 그러고 원네인은 뭐 라이트 앵글로 만난다는 거예요.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90도로 만난 거예요. 뒤에 설명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요. 요 안에 보면 필링 디펙트가 있어요. 그렇게 처음 바라보니까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볼란조 시에가 잘 생기는 게 이 병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2A, 어큐트 앵글로 만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있고, CBD가 있고, 여기 팜팔텍트가 있고, 90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큐트 앵글로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단이 원빅 하는 거는 세그멘탈, 부분적으로. 전체가 안 늘어나 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고, 그게 아르비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니까 그 GB 안에 캔서가 있다. 그 셀 타입은 이런 거지만 못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홈이 2B 이게 2B 하면 이제 떠오르나요? 2B 모르겠죠? 책을 봐요. 익숙해지면 돼요. 1은 right, 2는 어큐트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 뭐 AB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여기 보면 어큐트 맞잖아요. 수직으로 안 만나잖아요. 비수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토단이 4A는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알게 안에 안팎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CT를 보면 여기 보면 GB 안에 메스가 있어요. 그리고 판달 헤드 쪽에 보면 CBD 안에도 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CBD, GB 캔스톤 만든 경우가 되겠고 여기 보면 홈이 드디어 3가 나왔어요. 3는 이제 디비전 문제 덕트가 이제 한 개 이상 보이겠죠? 그리고 토단이 원시는 퓨지폼으로 쭉 늘어났다. 실제로 보니까 쭉 늘어나 있어요. 정도라니까 에덕트가 위로 가고 있죠. 아까 그림에처럼 그렇게 있고 여기 실제 시스트 안에 캔사가 잘 생기는 건 맞지만 시스트 안에 요거는 캔사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케이스는 오히려 GB 안에 있는 요게 GB 캔사로 반만돼서다. 뒤에 나오지는 않았고 내가 그 말씀을 미리 드리자면은 이 CDC에서 콜란조 시위가 잘 생기는 건 맞는데 늘어난 부위에서 생길 거냐 늘어나지 않은 옆에서도 생길 거냐 둘 다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 늘어나는 걸 잘랐다고 그러면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팔로 해야 되겠죠? 자, 3입니다. 3는 아까 했던 거 이렇게 덕트가 한 개 이상 있고 1A 시스트가 늘어나 있고요. 안에 스톤이 이렇게 필름 덕트가 있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있고 한데 여기 보면은 여기 뭡니까? 콜란조 시리하고 GB 캔사가 같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GB 안에 인핸스 되는 티크닝 된 월이 있죠? 그리고 리버의 메타스테이스라는 것을 관찰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퓨지폼으로 된 건 이제 타입으로 보면 토단이 1C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커먼 채널이 여기
있고 평온 채널이 우리가 보통 15mm 이상이라고 전에 공부를 했어요. 15mm 이상. 근데 꼭 15mm 이상 돼야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2mm 정도 되었어요. 뭐 타입 2단위 타입 3 하는 건 아까 뭐였어요? 2단위는 로테이션이었죠. 폴렛 오퍼실. 그러면 12mm가 그냥 쭉 정상인 같이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철렁하게 이렇게 하나 형성하고 있잖아요. 핸드스코를 열어 보였나 봐요. 그죠? 또 보면은 이제 드디어 토단위 타입 5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페롤리 디지즈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여기 되어 있고 여기 드러나 있는 시스틱 한 스트럭처 안쪽에 뭐 하얗게 NS 되는 게 보이죠? 엔트랄 다치잖아요. 그죠? 여기 네. 특징입니다. 페롤리 안에. 왜냐하면 같이 작게 있는데 옆에 이렇게 늘어나 버리니까 마치 감싸듯이 이래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1A의 토단위 타입 1C 퓨지폼으로 늘어나 있는데 이 경우는 이게 페롤리 시스템 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늘어나 있고 정체되니까 스톤이 잘 생길 수 있고 또 정체되어 있으니까 인플라메이션, 콜란다이티스, 콜레시스타이티스, 그 다음에 영유된 판크라타이티스 그 다음에 그런 게 크로닉하게 되면 콜란지오시에요. 이 방금 말씀드린 게 컴플리케이션의 대표 중에 하나가 콜레시스타이티스 위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전열에 대한 게 조금 섞어놨는데 두 번째 전열에 이제 500위에 해당하는 건데 내가 보면은 앞에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아까 여러 가지 몇 가지 원인 중에 여기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영유를, 왜냐면 판크렉 덕트가 프레시가 더 높기 때문에 판크렉 주스가 CBD로 들어가서 인절을 주면서 그 인절이 받은 바일 덕트가 늘어나는 게 CDC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포미 타입 1이 뭐였어요? 라이트 앵글. 라이트 앵글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시스트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퓨지폼 아니고 시스트가 늘어날 수가 애들한테 좀 더 이 타입이 많아요. 라이트 앵글로 만나면 시스티각이 늘어나면서 네. 주로 증세도 조금 달라요. 메스하고 존디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2, 어큐트 앵글로 만나게 되면 퓨지폼으로 CBD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의 증세는 메스나 존디스보다는 페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요. 여기 어덜트 타입이 조금 더 많아요. 상대적으로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판크라타이티스에 반복될 때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중에서도 커먼 채널이 늘어난 경우하고 디비전 케이스 있잖아요. 응? 그런 경우가 이런 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길이는 1cm 정도. 항상 15mm 이상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CDC를 우리 많이 듣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 마이크로로 우리 CDC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어떠냐면은 그냥 평범해요. 이 뮤코자는 이렇게 인절이 받았으니까 뮤코자는 디누티드 뮤코자로 해서 인절이 받았고 인플라메이터리 셀이 와가 있고 파이브로시스 반복적으로 인플레메이션 진행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크로닉한 그냥 계속되시죠. 특징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아노말스 유니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있어요. 리브가 있고 GB가 있고 벤트럴 판크레스가 있고 도잘 판크레스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축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표시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왔지요? 왔는데 여기 벤트랄이 이쪽에 있던 게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 헤드 운신헤드 프로세스 쪽에 가잖아요. 벤트럴이 도잘 쪽으로 가는 셈이죠. 여기 이제 노말이고 그래서 뺑 돌아갔는데 여기 버딩이 어디 있냐 하면 GB 근처에 아주 여기 있어요. 그래서 뺑 돌려보니까 여기 밑에 있어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요 벤트럴이 여기에 가서 돌아와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미리 만나버린 게 판크레이트 포인트하고 이렇게 그래서 커먼 채널이 길어지죠. 아, 이게 이제 아노말 유니언의 자녀님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렇게 CBD 추가하고 판크레이트하고 라이트 앵글을 만나니까 시스티가 포함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판크레이트하고 CBD가 어큐트 앵글로만 타입 2죠. 네. 타입 2로 폼이 타입 2로 만나니까 퓨지 폼. 자, 이제 앞에 있는 거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4A는 안팎으로 늘어난다 그랬어요. 맞죠? D는 밖에 거면 늘어난다 그랬죠. 이건 토단입니다. 헷갈리죠? 컴퓨터 단위 헷갈리는데 나중에도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메스가 이제 늘어난 이제 덱트가 메스 이펙트를 나타내서 이렇게 C로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스태그네이션 되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면 정체되고 인플레메이션이 일으키고 여기 폐쇄되어있었으니까 그래서 정체되는 거는 이제 스캔에서도 보일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CBD 늘어나 있고 인트라파티 같이 늘어난 4A의 이제 경우가 이렇게 손파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CT에서도 이렇게 보이는데 안에 이제 메스처럼 보이는 부분이 CT에 보이고 이렇게 필링 디펙트로 보이면 캔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배 안에 시스틱 메스가 큰 게 있어요. 우리가 키드니를 공부할 때도 키드니가 거의 파렌카미 한쪽 귀퉁이에 조금 있을 정도로 큰 시스트가 키드니를 누르고 있으면 이게 시비하게 진행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냐 아니면 엄청나게 큰 리날 시스트냐 구별이 안 되잖아요. 구별 어떻게 합니까? IBP를 찍으면 늘어난 하이드로는 그래도 그 안에 콘트라스트가 차는 거예요. 근데 시스트는 어차피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콘트라스트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처럼 우리 이걸 보면은 엄청나게 큰 게 배에 있으면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메젠트릭, 오멘탈 시스트 이런 거 전에 들었죠. 림펜트리 액타시아 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오바린 시스트 휴지화라든지 아드레날 시스트 크다든지 리날 시스트 엄청나게 크다든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헤파틱 시스트도 싱글하게 휴지하게 큰 게 있으면 구분이 안 돼요. 어디서 오리지 했는지 GI 듀플리케이션 하는 것도 있죠. 한쪽 머리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경우에 이제 구별이 안 될 수 있는데 CDC는 어떻게 해요? 빌리얼 트리를 스타디하는 스타디를 하면 빌리얼 트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신체그래프에서 스태그네이션 데이터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딴 데서는 이게 보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4A입니다. CDC 4A. 그래서 마찬가지로 안팎으로 늘어나 있는 케이스가 되겠고 이렇게 스캔해서 그 확인할 수도 있겠고 모양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앵글, 만난 앵글까지 확인할 수 자, 이제 다 돼가는데요. 이 컴플리케이션 아까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스톤 형성을 잘하고 스톤은 그 윗부분에 다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집이 네? 늘어나 있는 자리, 인터넷파티 덕트 그리고 옆에 영양균 파멸 때들 다 생길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캔사가 생길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인플레메이션은 중간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이하게 이제 포탈 하이퍼텐션이 동반되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밑에가 문제가 생기면 리브가 결국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빌리아리 시로시스처럼 리브 펑션이 떨어져서 포탈 하이퍼텐션이 오거나 이 자체가 이게 메스 이펙트를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메스 이펙트로 눌려서 포탈 하이퍼텐션이 생기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캔사하게 생긴다 그랬어요. 이렇습니다. 바이디 오랫동안 보여있으면요. 이 자체가 컨택트 이제 그 작용해서 캔사가 생길 수 있고 바일 리프럭스가 생기면은 이렇게 이리테이션, 메타플레이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롱스탠딩 하게 되면 에이지가 문제 될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난 자리 생길 수도 있고 늘어난 자리 옆에서도 캔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이거를 그냥 구멍 뚫어 주는 걸 했는데 그러면 남은 자리에서 거의 캔사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제 잘라내라로 이제 치료가 바뀐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터질 수 있는데 어떻게 터지냐면 인플라메이션 얘는 보여있고 인플라메이션 생기니까 터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리플러스 때문에 월 자체가 약해져서 생길 수가 있고 확진하는 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제 나가는 걸 본다든지 이렇게 컨트롤에서 나가는 걸 본다든지 여기 쉐이디 이런 게 이제 이게 이거보고 아마 피그 A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있거든요. 요거는 뭐 특별히 설명이 없는데 아마 모양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좁아진 자리 쪽으로 아마 리퀴즈 되는 그걸 이제 모양을 나타내면 이렇게 안 되겠나 싶은데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아사이티스가 이제 여기 CDC가 있고 주변에 이제 아사이티스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빌리아 에트레지아나 아까 했듯이 인플라메이션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컴플레이션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 에트레지아도 올 수 있는 거야. 막혀버리는 거죠. 막히면은 아, 우리가 이제 이름 많이 들었다 옛날에 카사이 오게 되었어. 컴플리케이션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리뷰로 나왔는데 요 앞에 건 다 들어가 아시고 코란제 시에는 타입 중에는 어디가 잘 생겼냐? 토단이 타입 중에. 이스라엘 그때부터 인발브 하는 쪽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하고 있고. 여기 잘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말이 있죠. 이스라엘 그때부터 늘어난 쪽에 만약 그런 부분이 좀 더 잘 된다. 그 다음 GB 캔사는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되게 높진 않지만. 근데 여기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겠어요? CDC에 GB 캔사가 생기는 건 생길 수는 있는데, A. 아노말 유니어슨에 GB 캔사 생기는 것보다 더 많이 생기진 않아요. 그리고 CDC에는 폴란조 CA가 잘 생기고 GB 캔사는 아노말 유니언에 더 잘 동반된다. 네,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노말 유니언을 이제 확인했다면 GB의 조그만 포슬로지에서도 캔사를 의심해라 하는 게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입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헤파틱 1, 시스틱, 세그멘탈, 그 다음에 피지폼으로 있는 타입 1, 토단이 1. 1은 주로 이제 그 CBD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Complete System Excision, CCE라고도 줄이는데
익시젠 플러스 DB 필요 없잖아. DB편 생길 수 있습니다. 콜시텍토미 플러스 구멍만 내면 안 된다 했죠. 익시젠하고 그 자리는 그러면 술 뱃속으로 새도록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게 로엔와이 헤파티코 제조노스토미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수술 방식이 되겠고, 그래야지 이제 남은 것 없이 잘라내준다는 의미와,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드레인 하는 것까지 이제 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 요라고 요, GB 캔사 가능성까지 이제 줄여주는 게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타입 있잖아요. 두 번째 타입 뭐가 있었습니다. 토다니 타입 2가 뭐예요? 뭡니까? 다이버트 그룹이냐? 그냥 뭐로 간 거. 그건 익시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는 뭡니까? 콜레도 포실 그거는 엔도스코프 프로젝트 가능하다. 네? 엔도스코프 스핀토르토미를 하든지 파샤 리젝션 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크게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익스트라 헥토트 포함된 게 원하고 코잖아요. 코 중에서 코비는 뭐예요? CBD하고 관계없이 인트라 헥토트만 늘어나 있잖아요. 그거하고 파이브하고 두 개 그거는 왜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CBD를 자르고 여기를 하면 되지만, 리버를 4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카락이 있으면은 그 일부를 잘라내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연결해준 오피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캐롤리 같이 있고 그 그게 넓게 있다면 그거는 다 잘라낼 수가 없으니까 트랜스플란테이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상. 수술은 좀 쉽습니다. 그래도 아, 이거 굉장히 어렵고 네. 제가 이거 그냥 오늘 원장님 강의하시다가 그냥 제 텍스트도 한번 슬쩍 찾아봤는데 그 지금 이게 이런 거하고 인투하고 이런 거 믿기로 소아과생들하고도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사이가 될 것 같은 게 대부분 이제 어떤 책에는 대부분 임플란트와 영 칠드런 에서 대부분 발견되고 어덜트까지 가가 에심토마틱하게 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어떤 책에서는 또 어덜트까지 가는 경우가 50%라고 해서 소아과에서 이게 좀 연관이 많이 되고 소아외과에서 연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제가 찾아봤는 것 중에서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헤파티코 그 제조노스토미를 하는 이유가 이제 저 밑에 그 판크라스 헤드 쪽에 커먼 채널이 있는 데는 손을 안 대고 위쪽에 이제 상부에만 있는 경우에도 그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덕트를 이제 다 잘라내고 익시전하고 그 루아이를 돌려주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노멀러스 판크레아티코 빌리아리 그 정션 그거를 해결을 해서 빌리아리 판크레아틱 그 디비전 시키는 개념으로 그 헤파티코 루아이 그 루아의 제주, 헤파티코 제주는 스톰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크레아틱 주스하고 판크레아틱 주스가 바일덕트 쪽으로 역류 못하도록 차단하는 개념으로. 그럼 콜리도카시스트 1,4를 그럼 다 오피를 레코멘드를 해야 됩니까? 뭐 사이즈라든지 무슨 인디케이션이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수술은 저 콜리도코실 외에는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고 캐롤리즈 디지즈에서 운이 좋아가지고 한쪽 로브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로벡토미만 하면 끝나지만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다 인발브 되어 있으면 트랜스플란테이션 해야 돼요. 심통 없으면 뭐 안 해도 인트라헤파틱이냐? 네. 인트라헤파틱은 안 건드릴 수 있다니까 그 말이 포함되죠. 그 팔로우 그 뭐 클로즈 팔로우 들어야 네. 된다고 네. 그 인트라헤파틱은 생각 없이 없다고 놔두면 안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제 경험 짧은 경험 말씀드려 저희가 항상 CT로 이제 진단을 이제 해가지고 항상 보는 그런 경우에 한 진단 한 두세 번 정도 해봤습니다. 그 CT 이하식도 제가 해본 적도 있고 하는데 이제 다시 전파로 가면은 환자를 이제 셀렉션 할 때 이제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로 IHD가 안 늘어나 있는 EH가 늘어나 있는 경우 콜레도칼시스트 가장 흔한 경우잖아요. 1형 그게 가장 흔한 걸 알고 있고 실제 IHD가 같이 늘어나 있는 뭐 캐롤 이런 거는 저는 본 적은 없고 그래서 IH가 안 늘어나는 EH가 늘어날 때 이제 콜레도칼시스트를 이제 많이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실제로 어떤 그게 평균 다이아메타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조금 늘어났을 때도 무조건 그렇게 모르는 이발리에이션을 CT를 찍어보고 MR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 진단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아주 많이 늘어나야지 그게 어떤 게 뭐 그런 평균 다이아메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없죠.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를 실제 환자를 볼 때 진짜 콜레스테롤 많이 의심된다고 우리가 그런 가정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뭐 10mm 늘어나 15mm 약간 늘어나 있는데 물론 뭐 무슨 뭐 CT를 찍고 MR을 하겠지만 그런 걸로 추정 진단은 조금 실제로 나이 든 사람도 콜레스테롤 뭐 그게 프라이머리인지 세컨더리인지 모르겠는데 늘어나 있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냥 그런 약간 담도가 늘어나 있는 이런 분도 그것도 초기에 놓쳤는 콜레스테롤 시스템인지 약간 애매하게 이제 고령이면 또 수술하는 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은 저도 얼마 전에 콜레스테롤 시스템이 있었는데 나이가 60세 중반쯤 되는 분인데 카톨릭 보냈더니만 옵저베이션을 하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이 60세 중반에 콜레스테롤 시스트 아무 증상이 없는데 지금 이 수술 자체가 이 간단한 수술이 아니고 리스크도 있을 거고 나중에 합병증도 있을 수 있는 수술이라서 내가 환자한테 강력하게 암 생길 수 있으니까 수술을 권유하기가 나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진단되는데 보고 있기 때문에 인디케이션 어떻게 정해야 되나 이게 저는 항상 관심이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의 콜레스테롤 시스트는 막 권유해야 안 되겠어요. 앞으로 평상 진짜 가능성도 있는데 아까 말씀 60하면 그거는 뭐 그 제가 레지던트 때 받는 환자가 몇 명은 안 되지만 대부분 20대였고 그렇죠. 네, 교수님들이 수술하신 게 20대였고 저는 그런 거 해가지고 딱 두 케이스를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애들이 배 아파서 저한테 밤에 자주 왔었거든요. 그 인투주로 진단 이제 그때 많이 할 때였는데 근데 완전히 뭐 이렇게 인투우면 라이트 어퍼 쪽으로 바울이 이제 커져 있는 거 봐야 되는데 보고 그 기절할 뻔했는 게 평생 못 잊을 뻔이 쩌면한 애가 무슨 콜레시스타이티스인가 이거부터 이제 딱 생각을 하고 다시 아 이게 그거구나 이제 하도 드문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그 해에만 딱 두 명을 진단해가 외국에 소아외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한 전문가 콜레스테롤 시스트 보신 분 전문가 제가 두 달 전에 케이스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 아주 레어하죠. 저는 딱 두 명밖에 못 봤어요. 써너에서 내가 잘못 잡았는지 그때 2cm가 안 돼가지고 콜레스테롤 시스트 아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CT 찍으니까 CT에서 3cm 정도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아 지난번에 발사한 네, 맞아요. 발사한 콜레스테롤 했거든요. 네. 수술 안 했더라고요. 콜레스테롤 했으면은 지비스톤으로 테트리를 했단 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알았을 건데 안 했더라고요. 지비들 그냥 늘어났는데 그냥 놔뒀다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보냈고 좀 이상한데 옵저베이션 하세요. 그 60세가 좀 넘은 그렇긴 해. 그럼 나이가 많으니까 얼른이니까 알고도 안 한다. 알고도 안 전에 보니까 2.5cm인가 어깨 인디케이션이 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가 옛날 갈치 기억 안 나면 2.5cm, 3cm가 안 돼서 어깨 인디케이션이 있어서 그 원론적으로 하나 물어보면 폼이 타입 1에서는 왜 시스틱 되고 2에서는 왜 휴지파? 설명은 없는데 아마 뭐 프레스의 영향이 있겠죠 아마 두 개가 만나는데 그러니까 직각으로 만나는 거하고 역류가 2에서는 각도를 거꾸로 왜냐면 올라가야 되니까 서로 방해가 라이트 앵글이 좀 더 방해될 것 같지 않아요 서로 원래 가는 방향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90도는 올라가기 쉽고 그 이거 어깨 댕글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어깨 댕글 원래 가는 방향이야. 원래 플로우가 가는 방향이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 차이는 있을까. 설명은 가고 있어. 오늘 리플럭스가 더 잘 되는 게 라이트 앵글이 더 잘 돼야 된다. 리플럭스가 라이트 앵글 잘 되기 때문에 방향이가 아까 주스가 CBD로 리플럭스를 하면 어깨 댕글보다는 라이트 앵글이 더 잘 되니까 그게 시스티가이 더 많이 늘어나고. 어떻게 같으면 그게 예 그런 거 시스틱 퓨지폼이 어떻게 또 같아요? 어떻게 또 퓨지폼이잖아? 예, 그 퓨지폼이죠. 그래 프레셔를 덜 받는 거지. 덜 받다. 인제부터 덜 받다. 가로리 디지털을 왜 저 안에다 그래서 표현했을까? 난 좀 너무 이상하다 생각해. 가로리 디지털. 그 인트라헤파틱 바일닥터가 델라테이션 안 되고 인트라헤파틱 바일닥터가 델라테이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별개 질환이 아닌가 나 그런 생각도 참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 캐롤이 같으면 그게
아노말로스 그 정션이나 그 리플럭스하고 연관지어 있다고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랬어요. 나는. 타이포인 경우에, 그죠? 전혀 연관이 좀. 그래서 나는 그걸 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리뷰는 전을 딴 것도 했는데, 한 거는 너무 복잡해서 다 뺐는데요. 그냥 기억입니다. 이건 내가 가져오질 않아서. 그 메커니즘 설명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중간에 인질 안 주고 위에 가서 인질 주면 돼. 아, 그런 게 있어요? 그 페이퍼를 설명해야 돼. 아, 그런 게 있구나. 어떤 전에 뭐 토나미 6번도 6번도 있어요? 타입도 있어요. 세이던트 늘어나는 거 같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제 케이스 중에 페로디즈도 심대했는데 클렌저 칼시노마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발표했던 환자가 진단이 그래 됐었거든요. 그 환자는 CBD는 괜찮았고 그렇죠. 이 인트라헤파티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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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메스 몸매 쪽에 그로잉하는 메스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칼시노마로 맞아요. 이제 진단을 했었고. 예. 근데 그게 이제 진단은 페로디즈에 생긴 클렌저 칼시노마 그렇게 진단됐습니다. 맞아요. 옛날 기억나요. 그때 발표했어요. 예. 재밌어. 캐롤리의 주 병기는 그 리플럭스가 아니고 예. 발생학적으로 자생기 백탈하면서 그게 그렇지 무슨 플레이트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발생학적인데 발생학적인데 그런데 왜 그거 따로 뛰는 건데 그걸 연결해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가는 경우 플레이트가 이제 여기 조절을 하는 플레이트가 작동을 하는 그렇지 그렇지 그래 설명해놨잖아요. 유전학적 뭐 유전학적 제네틱 문제에 걸려 있구나. 예, 그 엠브리오 엠브리오 중기 때 아, 그렇습니까? 그렇구나. 근데 왜 그걸 같이 그치 지랄을 핑크릭 주스 리플럭스하고 연관이 연관이 없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내가 본 기억은 그거 그렇게 별로 연관됐다는 거 그럼 이 지랄을 따로 띄야지 왜 그보다 그 기아였는데 시스틱 거기는 그래 설명되어 있었어요. 발 주위에 아. 시스틱 디나테이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합쳐서 합쳐뜨였다. 아, 완전히 합쳐뜨였죠. 그렇게 했다. 디지즈의 발 원인은 파소제네스는 전혀 틀 가는 관계 없는 거고 근데 빈도에 상승하게 그렸다 생각하는데 네. 되게 어린 소와 그 다음에 영 어드레스트레이션하고 이제 좀 약간 그 다음에 고령 중년 이런 쪽에 어떤 빈도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어린 아들 캐롤리가 많이 생기고 약간 원래 토카시스트나 그런 좀 고령이 좀 더 그런지 아, 많이 그래는 안 해놓고 젊은 사람 없으면 있어 젊은 안 해놓고 이게 제일 많고 예? 이게 제일 많고 예. 이게 제일 많고 예. 그 다음에 요거 예. 요거 같이 비슷한 요거 예. 나이의 차이는 없습니다. 나이. 나머지는 소수. 나이는 나이는 다 젊은 사람. 나이는 앞에 캐는 그 정도. 내가 말한 그 정도. 올드에이지는 없는 거야. 뭐야? 그 젊은 사람. 기본적으로 3분의 2가 앞에 말해도 애들. 예, 애들이 제일 많아. 제 경험은 나이 든 사람들 중에도 꽤 있고 그게 프라이머리 콜레도칼 시스트 하는 개념이 맞는데 그게 돌은 없는데 그냥 담도로 꽤 늘어나 이런 거 색한 다리. 콜레도칼 시스트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종종 그런 표현을 맞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그런 경우가 가끔 간혹 제가 경험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틈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색깔도요. 뭐 약간 콜란자이티스는 이미 그런 타게 좀 그거는 뭐 올드에이지에 생기는 거죠. 뭐. 근데 아까 했듯이 그 구별을 어떻게 하는 게 좀 문제죠. 표지폰 같은 건 늘어날 수 있지. 근데 그게 이제 설명이라는 거 보면은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 없고요. 아까 그랬듯이 이제 스캔해가지고 스테그네이션이 되느냐. 그게 네. 그냥 늘어난 거 차이가 나더라고요. 또 다른 디지즈 같으면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리버서블 한 게 좀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리버서블이에요. 기본적으로. 리버서블 한 거.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옵스트럭션은 레벨을 따지잖아, 우리가. 여 막혔을 때 여 늘어날 거야. 이런 그 레벨 미스매치 되는 거. 그런 걸로 이제 좀 할 수 있다고 되는데 절대로 이걸로 기준을 해서 구별한다 이렇게 되는 건 없더라고요. 아, 아니면 그게 이제 띠내는 그 저 현미경 소견이 정상적인 담도계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 하는 건 없었어요. 아까 밖에 쏠어지겠어요. 묘코자 디누디드 묘코자하고 바이브레이션 그라메이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제가 이해를 못했는 부분이 저희 책에는 큐보이달 에피실리움이 뭐 커지면 2cm까지 커질 수 있다. 저는 제가 해설을 좀 연습중인데 그러면 캐롤리나 콜레도칼 시스트를 같이 했는 게 등기적인 소견이 비슷해가 그래 유했는 건 아닐까요? 글쎄 그거까지 내 생각으로
나머지는 너무 복잡하고 잘 모르는 걸 써야 되는 거 같아요. 지금 말한 거는 다 이렇게 의심이 들잖아요. 그게 다 페이퍼가 있더라니까요. 아, 이걸 포함시켜야 되나? 같이 해야 되나? 뭐 따로 뛰자. 이 그런 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뭐 너무 일반적이다는 건 그런 말이. 우리 생각처럼 지금 궁금해하는 게 다 있어요. UPBD하고 판크라틱 디비슘이 위에서 이제 좀 약간 보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UPBD는 뭐 롱 커먼 채널을 얘기하고 판크라틱 디비슘은 크로싱 사인을 얘기하거든요. 이 피덕과 비덕이 크로싱을 하는 그런 사인을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전파에서 이렇게 보기 상당히 어렵죠. 그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아니 실 먼저 UPBD도 UPBD도 전파가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판크라틱 덕터하고 만나는 거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앵글도 다니는 거죠. 늘어나면 멀지 모르죠. 타입 중에. 네, 오늘 뭐 너무 진지하게 갈수록 수준이 높아 제가 얘가 다 끝나왔다면 우리가 한 단계 그린데 되죠. 예, 네, 그러면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예정대로 한시합니까? 오늘은 좀 사람이 이재현쌤만 한 점 늦출까요? 그럽시다. 이재현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다음주로 늦춥시다. 한주 딜레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진짜 뭐. 자, 요 강의 자료 전부 다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예. 말씀 좀 하고 가자. 아, 그쵸. 그러면 거기에 세미나 강사를 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가 이야기합시다. 예. 오늘 녹화 중단하겠습니다. 예.